날려고 하고 있는데요? 그러니까 분만실 들어간 다음부터 상황을 계속 연락을 받아야 되는 아, 그래서 통화 중이니까 계속 그러신 걸 아셨구나. 야, 남들이 내 전화 받을 때 이런 심정을 받았구나.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? 뭐 이제 그 얘기를 그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남짓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왜 통화가 다른 전화가 오는 걸로 이렇게 오잖아요. 그렇죠. 통화대기. 네, 통화대기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나니까 애가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도 미안한 게 김수로 씨, 김수로 씨가 알아요? 그 얘기 김수로 씨한테 얘기한 적 그 상황에서 모르고 나중에 뭐라고요?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수로 씨 잘못이 없을 것 같은 게 분명히 장혁 씨가 말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. 장혁 씨를 아는 분은 또 아니요, 근데. 정말 이번에는 진짜 단답형이었어요. 네. 왜냐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말을 길게 해야 될 상황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맞아. 텐데 근데 왜냐면 2시간 안에 첫 아이가 나올 때 시간이 2시간 만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애가 언제 나올 줄 알아요? 네.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만에 나왔다. 맞아요. 자, 이번에는 장혁 씨입니다. 상남자 장혁 연예인들 사이에서 부녀회장 장혁 언니로 통한답니다. 간섭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들 장혁 씨 빼고 몰래 다닌다는데. 네. 오. 자. 네. 아유, 이거는 뭐. 정확하죠? 오, 예.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, 실제로. 그게 좀. 아니, 그 이상엽 씨가 네. 군대 가기 전날 이제. 장혁 씨가 군대에 관한 조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불렀대요. 그래서 밤 8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거를 군대 가기 전날인데 새벽 3시까지 조언해주고 자신의 또 무용담도 들려주고 그런데 매니저가 이제 아 예, 내일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좀 자야 된다고 겨우 말려가지고 들어갔다고.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습관이 하나 있어요. 이거를 일단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오늘 시간 비워라 뭐 이런 얘기죠. 야, 시계를 풀고 시간 우리 많은 얘기죠. 장혁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도 못 받을 것 같아요. 막 누르고 그러니까 울릴까 봐 모음으로 해놓고 아니, 얘기를 계속 그래요,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받으라고 옆에 아니까 받아 괜찮아. 근데 받나요 안 받나요? 받는 애들도 있죠. 하지만 이제 그 어디까지 받기 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. 그치, 이렇게 이제 받고 나서 웬만하면 마무리 주는데 바로 거기서 또 이수하니까. 아, 근데 이제 핸드폰을 받으면은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잖아요. 그게 이제 첨가가 되는 상황. 그러니까 이제 더 기가 풀리지. 아, 무슨 전화야? 이러면 아 누가 아. 또 이렇게 돼서 야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 얘기까지 너, 첨가가 돼서 너 그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사람 얘기까지 혹시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거 눈치는 못 채시는 건가요? 아 이제는 안 채시는 건가요?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옛날이랑 좀 틀려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그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잘 네. 왜냐면 제가 선배님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을 좀 많이 겪었던 상황이 있어서 몰라서 네. 후배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도 이야기 좀 하자고 엄청 괴롭혀서 그래서 배우라면 그 누구나 아시는 안영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. 굉장히 유명한 연기 선생님인데 이분이 뭐 김선아 씨, 마동석 씨, 뭐 성유리 씨, 송중기 씨, 전지현 씨 가르쳤는데 장혁 씨 때문에 하혈을 하셨대요. 남자분이야? 예. 남자가 하혈할 정도면 야, 계속 앉아서 계속 연기 그러니까 장혁 씨 연기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. 그러니까 제 클래스는 아닌데 제가 이제 처음 사극을 촬영을 하는데 사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성이 안 차니까 예, 한 7시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침요? 예. 몇 시부터요? 11시부터 7시까지 밤 11시부터?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을 또 가르치시잖아요. 아니 그때는 이제 무대를 쓰시니까 아 그리고 연기 가르치시고 연극 예.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그때는 좀 이기적이었죠. 그게 좀 하열할 만하네. 그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잠 못 주무시고
공연도 하시고 늦게까지 계속. 아니 그냥 그